오늘은 보쌈을 먹으려고 포장을 하러 왔어요.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와인도 파나봐요. 오늘 피크닉 음식은 보쌈. 미리 전화해서 포장했더니 진짜 빨리 돼가지고 바로 픽업해 왔어요. 냅둬? 냅둬 있어? 닫아버려. 짜잔. 보쌈을 포장을 해왔어요. 피크닉을 하면서 먹을 거예요. 정성스러운 손편지 됐어요. 집에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보냉백에 들어있어서 따뜻해요. 짜잔. 그리고 밥도 있고요. 소스가 마늘 소스, 청양 마요, 매운 불량염에 이거는 오리지널 소스, 리뷰하면 주는 소스까지 해가지고 소스를 가득 받았어요. 저희가 주문한 건 대짜이고 고기랑 막국수, 그리고 밥, 계란찜, 그리고 파채랑 상추랑 김치가 이거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이거는 마늘 소스, 청양 마요, 그리고 매운 불닭 소스고 이건 국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쌈, 막국수, 밥, 그리고 김치랑 이거 이렇게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피크닉은 이렇게 보쌈으로.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막국수 양념이 맛있어. 살짝 매콤한데 딱하고 안 매워. 이걸로 주먹밥만 좀. 아, 아까 주먹밥 저거 그 뭐냐 장갑 들어있던데 그거 주먹밥 만드는 건가 봐. 저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으려고. 날치알이라서 날치알 주먹밥. 맛있어.
피크닉하고 남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는데 분자렌지에 데펴 먹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다음날 되고 나서도 너무 맛있고 마늘 소스 특히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세요. 요것도 꼭 드시고 김치도 끝냈어요.